5 플러스 1입니다. 우리 검찰 간부님, 저는요, 김대중 정부를 창업했고, 성공했고, 5년간 지켰습니다. 어떤 정권도 5년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먹은 사람은 박지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이해찬 전 총리예요. 이분은 3대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3대 정권에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저는 딱 5년 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정권은 올라갑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몰락해 하는 것이 바로 검찰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처럼 되지 말라고. 저처럼 정권 끝나면은 감옥 가지 말라고 제가 충고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충정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원 유병호 감사위원이 나와서 박지원의 길을 가지 마라.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이상 우리 정권이 우리나라가 불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보 기자. 네, 신명보. 예. 네. 끼어들지 마. 김건희 여사는 주식 투자 전문가입니까? 주식 정보 전문가입니까? 양쪽으로 다 밝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봉지욱 기자님. 지금 이체 양명주, 예. 김명관 잘 아시죠? 예. 네,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박은정 의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은 명철균 씨, 명태균 씨가 네. 윤석열 대통령 도리도리를 잡아줬대요. 짝보를 잡아준 거 알아요? 네, 본인이 이렇게 도리도리. 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도리도리 윤이다 하고 부르니까 나는 도리도리 아빠다. 네. 이렇게 받았는데 그걸 잡아줬대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정권에서는 김건희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북한 군이 10월 8일부터 13일 사이에 천진 이러면 안 되는데 함흥항을 통해서 3천 명이 우라지보스톡 해군 기지로 나가서 무기 안 가지고 일반 복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합니다. 북한의 전체 파병 액수는 1,9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왜 하필 오늘 또 드릴까요? 저는 김건희 물타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취재를 해본 봉지욱 기자의 감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뭐 보궐선거 다음 날 도이치모터스 수사 결과가 불기소로 발표된 것 자체가 저희는 좀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느끼고 계시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는 10월 21일 내일 모레 월요일 날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안보 상황이 이렇고 북한이 이러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김건희 문제가 그런다고 없어질 것 같아요? 1분만 더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까 우리 같은 회사지만은 주식 정보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물타기 하려고 없애려고 더 큰 것을 빵 터뜨리는 이게 옛날에 노재봉 총리가 이슈는 어떻게 더 큰 것을 터뜨리면 없어진다 이 방법 아니에요? 충분하게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했다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고 다른 주가 조작이나 주식 부양에 관여한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사건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그것에 관해서 조사를 했었고 그 관련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 사건의 그 일종의 그 주식 그것도 주식 주가 조작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가 그리고 최은순 씨, 어머니 최은순 씨도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때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특검이 된다면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들이 줄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한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변호사님은 8 플러스 1분입니다. 아까 3분 아껴가지고. 질문하세요. 유병호 감사위원님. 네, 의원님. 김숙동 특별조사국장 잘 아시죠? 예,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측근이에요? 아닙니다. 척근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 고시 7급 출신 여러 경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국장 중에 한 분입니다. 김숙동 특별조사국장하고 최달령 사무총장한테 가서 인사청탁을 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내부자 고발이에요. 예. 최달령 사무총장 부분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질문하는데 그 감사원 태도가 그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원장, 제가 왼쪽 귀가 원장, 안 들려서 감사원장 다시 네. 여쭙는 겁니다. 잠깐 있어봐요. 쫄랑쫄랑 나서지 말아요. 건방지게 어디서 내가 감사원장한테 질문하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감사원장. 예. 저희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나쁜 아까 우리 이성윤 의원이 지적한 그런 감사하는 줄 알아요? 지금 지방에 모시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잠을 안 재우고 밤새 조사를 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저 유병호 감사위원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직계인 최달령 사무총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유병호 감사위원 인사청탁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 대한 인사청탁을 의원님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조국장하고 유병호 의원이 최달령 사무총장한테 가서 내부 인사 청탁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사무처 인사 청탁할 이유도 없고 오케이 스타일도 안 했다는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최달령 사무총장은 화를 내고 예? 그날 나가서 오후 반차 내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아직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직접 모르니까 들어봐요. 왜 쫄랑쫄랑 났어? 당신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수하지. 박지원한테는 안 통해. 건당지게 말이죠. 아, 의원님. 주식. 제가 의원님 타오신 길은 존경합니다.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매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1심 나오자마자 그날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권사에서 그 개미들 피해준다 해서 좀 기다리다 오히려 또 얼마는 며칠 늦게 팔았다 또 뭐 손해도 보고 다 팔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관계 깨끗하다 백지 이거죠. 백지 신탁 대상인 거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는 싹 처분했습니다.
올해 관보인 배우자 주시.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집안에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올해 관보에 배우자 주식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건 아마 관련 백신하고 관련 없는 무관한 아마 별로 가치 없는 스타옵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기업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전부 다 녹십자. 그래서 사실 의원님 정의원 제가 의원님, 녹십자 관련 삼성전자 이런 거 처분했습니다. 들어봐요. 왜 이렇게 졸랑졸랑 덤벼? 녹십자 관련 그런 주식, 응? 또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네. 주식을 배치 신탁하게 하고 안 되면은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는 지금 사법부에도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있으면 깨끗하게 백지 신탁을 하고 잘 처분하세요. 예, 3천만 원 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예. 그리고 의원님 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예, 우리나라 제도는 조금 예. 감사위원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 네. 유병호 위원이 남은 시간 쫄랑쫄랑 해가지고 다 까먹잖아. 아닙니다. 다시 자기 질문 다 끝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1분 남아 있어요? 아니요, 안 써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유병호 증인. 네, 위원장님. 박지원 의원님 정말 너무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수사 결과를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 번만 읽어봐 주십시오. 질문도 섞어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세요. 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조종을 쳤습니다. 누가 조종을 올렸는가?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곧 퇴진합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조종을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올린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왜 김건희를 기소해야 되는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세요. 저것은 아마 중앙지검장도 잘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최종 조서입니다. 2010년 1월 권오수 김건희 이정필이 만납니다. 권오수는 주가총액이 200억인데 500억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김건희에게 주식을 사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내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원이 있는데 주식 사야겠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직원에게 전화를 합니다. 앞으로 이정필 이 사람이 전화가 오면은 도이치모터스 주민을 내면 받아서 줘라 합니다. 지검장, 네. 2억에서 500억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주가 부양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또 지검장, 어떤 투자자가 오나 주포 만나서 투자 하나 주가 조작 공모하고 현장에서 10억 계좌를 준 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주식을 몰라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 다 설명하잖아요. 올려주십시오. 왜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했는가?
어제 제가 김민구 공주지청장한테 물어봤어요. 그 김민구 공판검사가 이 내용을 안 돼요. 보았대요. 그리고 공소장에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10일 만에 공주지청장으로 내려보냈어요. 이 내용을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판결문을, 고등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넣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챗GPT가 답변하기를, 내가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기소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진작 수사 기소했으면 벌써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직 답답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챗GPT한테 물었겠느냐 이거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특검밖에 없다.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지금 여당에서는 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탄핵 특검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은, 검찰은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야당 탄압에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우리 민주당도 야권도 그러한 것을 방어하고 정의를 세워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당신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것 한번 올려보세요. 온갖 거래는 김건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투자자다? 이건 속아 웃을 일이에요. 이창수 지검장. 네. 금년 3월 전주지검장 시절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니까 본인 주식만 상장 주식으로 6,700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나 됐어요? 지금은 한 1,000만 원쯤 있습니다. 다 팔았어요? 다 팔았습니다. 예. 잘했어요. 네. 그거 하나는 잘했네. 처음으로 잘했어요. 아, 예. 비상장 상장 주식은 어떻게 샀어요? 어떻게 제처가 구입을 그것도 팔았습니다. 예. 신주 인수권 부사채 전환사채 BW 알아요? 우회 상장법 알아요? BW요? 예, BW. 네네. 알죠? 김건희, 권오수, 이종호, 소위 김건희 패밀리들은 알죠? 김건희 패밀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까지 거래한 금액이 거의 50억이 가깝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나와요. 비상장 주식 도이치 파이낸셜 거 40만 주를 온라인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억 원에 500원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김건희예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에게 돈 빌려 달라고 전화하고 전화 한 통 하면은 15억을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반 투자자가 권오수한테 액면가 500원짜리를 40만 주를 살 수 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어떤 일반 투자자가 오너에게 주식도 받기 전에 현금 20억 원을 주고 비상장 BW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주식 전문가 아니에요? 이래도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가당찬 난 그런 거짓말을 해야지 김건희 여사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건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가만히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리 수사 잘한다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졸랑졸랑거려요. 박지원이야.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이러니까 이창수 중앙지검장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망한다 이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간사님, 네, 질의해 주세요.